네, 저는 좀 누구 아뭐 딱히 아까 뭐한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좀 많이 힘든 경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좀 2-3세트까지 가면서 마지막 판은 좀 경기가 좀 복잡해지면서 됐는데 그래도 잘 이겨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3세트 때 제가 진짜 단단하게 잘 해주려고 했는데 라인전에서 한번 갱 한번 당하고 한타 때도 한두번 정도 많이 실수가 나왔어가지고 좀그 생각이 들어서 좀네 그것 때문에 막 이기어서 좋긴 한데 막 엄청 그런 막어좀아 그냥 막 환호가 나오진 않았어요. 저와 DRX에 작년에 있을 때 T1을 진짜 이거 본 적이 진짜 많이 없는데 한 매치로 한번 정도 이겼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T1이 저제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막 그렇게 그래도 압박감은 없었고 편하게 그래도 했던 것 같아요. 새로운 팀에 왔으니까 다시 아니 젠지전 때는 일단 저가 솔킬을 너무 많이 따면서 저 때문에 게임이 너무 터져서 그날 지은 이후로 좀 너무 저 제가 열심히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좀 마음을 새로 다잡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초반은 갱플 그냥 계속 라인 주도권은 레넥톤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냥 저는 레넥톤이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한5.5 정도? 한 저희가 탑 쪽으로 너무 쏠렸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자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네 그게 저가 강인함이 그 룬에 강인함을 찍었어가지고 좀 레넥 W가 빨리 풀릴 것 같아서 플래시를 막 엄청 많이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좀 예약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딱 쓰는 당시에는 그러니까 엄청 누르다가 아 이거 그냥 죽겠다 풀 쓰지 말아야지 하고 안 눌렀었는데 그게 너무 예약돼 있어가지고 그게 플래시가 네, 나갔던 것 같습니다. 전 근데 막 KT 오면서 뭐좀 새로운 운영 방식 막 그런 것도 좀 배웠고 이제 정글이랑 소통하는 것도 뭐 어느 그런 홀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쪽에서 엄청 아좀 많이 배운 게 배워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선 옛날보단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. 우지르가 막 갱이 진짜 엄청 좋고 그런 것도 그런 챔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 탑정글이 레넥톤이랑 우지르니까 막 레넥은 엄청 갱홍이 좋은데 우지르는 막 갱이 엄청 좋은 챔프는 아니라서 제 입장에선 개인적으로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처음 왔을 때는 좀 그렇게 막 줏대 그런 게 없고 좀 팀을 받쳐주려고 막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자좀 공격적으로 엄청 그 미드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엄청, 네,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같이 게임 해보니까 이제 좀,
막 동선 그런 부분에서 그 옛날부터 막 우승도 많이 했었고 막 이런저런 팀에 그 엄청 배운 게 많이 있다는 머리가 좀좋그 그런 게임적인 부분에서 머리가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네. 저는 그럼 누구 아뭐 딱히 아 그냥 뭐 한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자좀어 너무 저도 기분 좋은데 팬분 일도 기분 되게 좋으실 텐데, 네, 네, 그 오늘은 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기분 좋습니다.